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거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울, 정철호. 당신을 보고플 때면 거울을 봅니다.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러면 당신은 어느새 거울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 햇빛처럼 부서지며 바람에 날려갑니다. 네, 오늘은 거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거울은요,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주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하여 점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상과 서정주는 거울에 대하여 그들의 시에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은 거울이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존재로서, 서정주는 자아성찰의 수단으로서 언급하였습니다. 20대의 나는 거울을 단지 추상적인 나가 아닌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수단으로서 봤지만, 지금은 거울을 서정주가 말하는 자아성찰의 수단으로서, 또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매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내 모습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통하여 나는 그리움의 존재인 가족을 봅니다. 내 모습 속에는 나의 뿌리가 보입니다. 나의 과거도 보입니다. 나의 미래도 보입니다. 거울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움과 보고픔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은 거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